여자가 왜 손해보느냐 그랬는데 아니 잠깐만요. 아, 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? 남자가 군대 가는 새 여자는 군에 안 가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어떻게 여자가 자꾸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? 내가 늘 얘기하지만 네? 2년 공부하면 자기 취득점수의 2% 정도 더 못합니까? 아니 2년 동안 남자들 군에 가는 동안에 자기 공부하는데 그 2%를 더 못합니까?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?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, 근데? 아니, 그러니까. 왜 그래야 되는데? 여자 입장에서 장애인의 입장에서.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남자만 그럼 손들어 봐야 됩니까? 그러니까 특히